언니 이거 불 되게 좋은데요? 뭐부터 삼겹살부터 구울까요? 아까 뭐 희원 씨 뭐 항정살 맛있다고 막 그랬었는데. 항정살? 네. 이건 두꺼워가지고 오래 걸리겠어. 기가 막히게 입고, 익어가는데요.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네, 이거? 완전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. 와, 막상 안 돼. 걱정하지 마. 됐어, 됐어, 됐어. 잘했어, 잘했어. 야, 내 계란말이 오늘 대박이라고 본다. 선배님 계란말이에 대항마가 김장김치가 있습니다. 오, 울렸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탐난다, 이거 탐나. 와, 김치 찍는 거야? 네, 맛있구나, 이런 건데. 얘는 다 이거 어쩔 거야. 와, 저 닭볶음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야, 끝장이다. 끝이다, 끝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어 봅시다. 우와. 아니 그냥 거기서 잘라. 거기서 반씩.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어 희원이. 맛있어요. 제가 비법에 거시기를 넣었어요. 와. 계란말이 어떠냐? 맛있어. 맛있지? 카레 향 나는데요? 카레를 넣었어. 그래서 그렇구나. 네. 어, 진짜 카레. 맛이 되게 맛있어. 근데 저도 이제 계란말이 할 때 카레를 좀 넣어요. 그니까. 아, 예. 그래? 새로. 네. 완전. 한 번도 이 생각 못 했군요. 아, 그래? 나 그냥 보이길래 넣은 건데. 아, 보이길래 넣는데. 야, 닭볶음 왜 이래? 야, 닭볶음 되게 맛있던데? 닭볶음 진짜 맛있네. 맛있지. 계란말이보다 좀 못하지만. 근데 진짜 맛있다. 와! 괜찮죠, 선생님? 정말 맛있는데? 맛있어. 야, 여기 김장김치는 너하고 실제로 드리지만 한 거야? 네. 야, 김치는 진짜 손이 계속 간다. 여보, 고생했어. 어, 진짜 카레. 야, 이제 파 한 거에다가 고기 싸서 먹어봐, 그걸. 네, 따뜻할 때 먹어야 된다고. 닭볶음탕 먹어도 때롱 너한테. 군 기간 내내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야? 그럼 김치하고 여기 돼지고기 싸 먹어봐요. 맛있겠지요? 근데 진짜 맛있다. 너 오늘 궁합이 잘 맞는다.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맞아. 김치 하나 있으면 뭐 다 되지 뭐. 그렇지. 진짜 김치찌개 했다가 볶음밥 했다 뭐. 김치전. 네. 몰라. 그럼 그 무성이 너 혼자 그거 다 먹어. 그런 육새가. 밥 한 그릇 이상 못 먹어요. 저.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. 이 그릇을 한 7그릇 먹었는데.
대구 손질하기 전에 육수를 좀 먼저 우려내놔야겠어. 네? 남의 집 살림 이렇게 막 뒤져도 되나? 아이 그럼요. 이거 예의가 아닌데. 어이구. 아 여기 뭐 많네. 아우 여기 이런 것도 있네. 아이스박스 밖에 내놨어 대구? 네네. 갖고 올게. 저 밑에. 오. 형님 저도 진짜 커 이거. 네? 오. 형님 저도 진짜 커 이거. 네? 봐봐. 저 이 소세 안 돼. 너무 커가지고. 야 참치를 사오면 어떻게 해? 이거는. 야 이걸 사와서. 야 이걸 사와서. 들기도 힘들다. 와. 야, 저거 들어갈 냄비도 없겠다. 아, 이제 이 자식을. 와. 볶아보려고 했지만. 아우 이런 대구를 얘가 내장이 엄청 많겠죠? 많아. 아 그 내장을 내장은 살려야지. 해봐. 네 여기 일단 요거. 조심해. 칼을 잘 들은 걸로 해야지. 와 진짜 으아 엄청 커. 터뜨리지 말고. 와 여기다 놔. 전 세계 내장은 다 나오는 것 같다 생각. 와 봐봐. 와 나는 그러면 동그란 그릇 있어? 거기 여시면 사이즈마다 다 있어요. 아 오케이. 네. 이 달걀을 도대체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신기할 정도네. 너무 이 달걀을 어떻게 뺐어? 이 손에 잡혀? 뒤질러면 깨질 것 같고. 집혀? 신기해. 형 왜 이렇게 미끄럽지? 겨우 집었다. 이거 야 우성아 너 그 큰 덩치에 꽃을 조그맣게 써는 게 왜 이렇게 귀엽냐.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네. 이거 진짜 아유 귀여워라. 완전 귀엽네. 칼도 조그만 거 들고 커터 칼로 써는 것 같아. 그 조그만 칼로 그냥 아기자기하게. 어? 아, 수염은 덥수룩하게 산적처럼 났는데. 이게 식감이 좋으려면 볶음밥을 이렇게 좀 잘게 해서. 잘게? 조사서? 조사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. 야, 너는 산속에서 요리만 한 30년 한 사람 같아. 진짜 이뻐. 저 그래도 5년 동안 혼자 해먹고 살았어요. 주로 뭐 해먹었어 5년 동안? 네? 5년 동안 주로 뭐? 밥을?
반찬을. 볶음밥? 너무 다 이 너무 커가지고. 그러게. 졌어요 제가 얘 이 녀석의 귀에. 이 녀석의 귀에 배운 애들 말투다. 이 녀석의 귀에. 와가지고 뭐가 처먹었지? 처음에 그죠? 응? 내려와가지고 뭐 뭐냐? 고기, 생고기, 닭볶음탕에 생고기에 거기다가 항정살하고 하얀살하고 먹었네. 호빵 가서 찐밥 먹고 쫀득이 먹고 식혜 먹고 귤 먹고 와가지고 호빵에다 대추장 먹고 그다음에 뭘 누른다고? 더덕 진짜 맛있지? 누르실 거예요? 더덕구이. 더덕은 정말 맛있어. 더덕은 정말 맛있어. 더덕 누르 더덕 눌러 먹고. 더덕 눌러. 진짜 와, 안 먹는다는 얘기 하고. 그때 잘 드세요. 더덕은 정말 맛있어. 더덕 누르 더덕 눌러 먹고. 더덕 눌러. 진짜 와, 안 먹는다는 얘기 하고. 그때 잘 드세요. 아, 한창 때만큼 뭐. 슬기로운 감방 생활 나는 정말. 아 약간 좀. 왜? 밥심만 나오면 너무 먹는 거예요. 근데 미술팀 준비한 게 요만큼인데. 밥 먹는 재미도 봤어. 나 때문에 나중에 모자랐어. 만나겠다. 랄라랄라라.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. 때문이라고 했잖아. 아, 형 체해요. 조금 빼갖고 시작했는데 포동포동 쪄갖고 나왔어. 근데 다른 현장은 그렇게 맛있기가 쉽지가. 그래. 그 팀이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겠지요. 아니 우리도 그때 촬영할 때 밖에서 안 먹고 그냥 안에서 먹었잖아. 네. 소품. 한세 응사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. 소품 먹었어 계속. 근데 지금도 무슨 깜빵 드라마 하나 찍는데 고기는 밥 먹는 신이 없어요. 너무 섭섭해. 밥 먹는 신 전혀 없어. 밥 먹는 신 전혀 없어. 야 근데 무성아 미안한데 꼭 밥을 볶아 먹어야 되겠니? 근데 재료를 다 손질해. 재료랑 그거 다 해놨어요. 그러니까 뭐 야, 일단 막배기로 알밤 하나 먹듯이. 그래서 내가 볶아서 먹자고 했지. 그래? 그러면 먹을 때 그냥 쭉 먹자. 어? 아, 볶아 먹게요. 와, 아, 먹을 때 쭉 먹자. 아니, 볶아 먹는 밥이 또 맛있어.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 재료 가지고 뭘 볶아야 되는데 저거 완전 새로운 요리 아니야? 그럼 이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대구탕 볶음. 그러니까,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전혀 새, 전혀 새로운. 아 들어갑니다. 아, 야, 기다리지 마세요. 대구탕이 원체만 있어서 가지고 이건 맛보기로. 야 국물은 언제 넣어? 국물 안 넣어도 돼. 아 국물 넣어서 먹는 게 특별한 맛이라며. 아니 대구탕이랑 전혀 관계없는 볶음밥이에요. 야 그럼 이거 바다 볶음밥이지 국물하고 뭘 넣어서 엄마 그게 맛이라며. 매운 국물 맛있었을 때.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넣는 거고요. 그 나무 가지고 볶았거든. 그 저건 맑은 탕이니까. 다져 좀 넣고. 느낌은 또 나요. 3개만 넣자. 너무 많이 넣으면 비리더라고 또.
여기 한번 먹어봐. 아니야, 약간 누른 게 살짝 하게끔 하자. 아, 펴가지고요? 아, 어, 어, 그래. 그럼 그래. 태우자고요? 아, 어, 어. 그러시죠, 그러면. 그래, 그래. 어제 넓으니까. 자, 밑에 약간 누른 거 봐. 오, 약간 됐어 이제. 됐어요? 오, 됐어요. 그럼 먹어요? 긁어. 우성아, 잘 먹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가장 전형적인 볶음밥. 사실 이게 맛있지. 네. 맛있어요. 와.